네, 다음은 남양주시 이성호 시장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봉선사를 찾아주신 해방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스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15번째 맞이하는 봉선사 연법축제, 우리 남양주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까 미룬 큰 스님께서 저에게 공을 떠넘기셨는데 받아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2009년도에 우리 미룬 큰스님께서 이곳에 땅을, 봉선사 땅이니까요,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 제 기록으로는 7억을 들여서 이 데크하고 또 이런 그 공원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요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또 일반 큰 주진스님께서 또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또 이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은 왕수천 쪽에 공원화 작업하는 거 보셨죠? 네, 예. 몇 번 못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원화 작업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고자 금년에 10억을 예산 세워서 또 추가적으로 이 공원화 사업을 추가로 할 겁니다. 아마 내년 연극 축제는 지금보다 더 진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 우리 남양주 북부 지역인데요, 이쪽에 오다 보면 47번 국도 하나로만 이게 도로가 부담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교통량이 많아서 지금 4차선 추가를 공사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작년 재경까지는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될 겁니다. 나머지 이제 호천의 내천까지 19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그리고 어저께 또 우리 호천 간 고속도로 개통되신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던 차량들이 그쪽으로 분산이 되고 또 8차선으로 완공이 되고 그러면 이쪽 교통량이 좀 더 트래픽이 좀 낮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왕수천 그 장현대교하고 금곡교 그 사이에 공원화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잔디밭을 심고 많은 가족 단위로 오셔서 또 놀이도 하시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봉선사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등등 이곳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연꽃축제는 우리 봉선사에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와 또 여기 국회의원님들 같이 계시고 전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연꽃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는 바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즐기고 또 공동체가 아주 따뜻하게 형성이 되면은 그 축제의 문화는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더 진화되고 있는 환경과 함께 또 여기 봉선사 큰 스님과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이곳을 명소로 만들고자 여러분들 함께 힘을 보태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축제를 더욱 즐겁게 즐겨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금년에는 비가 오신다 그래서 또 일간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공연장도 크게 만들고 지붕하고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곳곳에서 배어나와서 정말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번째 맞이하는 봉선사 역벗 축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구 시장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